그날 오후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으로 갈 줄 알았더니 도심 번화가로 걸음을 옮기는 태아 씨. 안녕하세요. 네, 호쾌하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징어 횟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랍니다. 회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필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끓으시면 드시면 돼요. 서빙이 제법 능숙한데요. 젊은 친구가 일도 여러 군데 해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장사하는데 해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최근 얼굴도 알려지고 노래도 사랑받으면서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아르바이트까지 해야만 하는 사연은 무엇일까요? 고생 하나도 안 해봤을 것 같다. 햇빛도 안 받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신문 배달, 편의점, 막노동, 웨이터 일도 해봤고 동대문, 서빙 일. 정말 여기는 밑바닥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더 밑바닥이 있더라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네. 수고했고 이거 오징어인데 뭐예요? 네. 귀한 오징어니까 어머니랑 같이 맛있게 먹어. 수고했어. 네. 아, 감사드려요. 네. 갈게요, 사장님. 네, 봬요. 네. 사장님께 귀한 금징어를 받고 퇴근한 태아 씨. 피곤함도 잊은 채 서둘러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10여 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또다시 식당입니다. 장사가 한창인 보쌈집으로 들어가는 태아 씨. 이곳엔 또 무슨 일로 왔을까요?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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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요. 네, 어머니 지금 일하시는데 와가지고 저기 설거지 알바랑 하시는데 제가 또 오면은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니까. 엄마 끝나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알겠어, 앉아 있을게. 올해 66인 어머니는 평생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다는데요. 그런 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관절염, 류마티스. 그래서 어머니가 서서 일하시는 거 보면은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했는지 결국 한다름에 달려옵니다. 주방으로 가면 되나? 아니야, 내가. 아, 내가 할게. 함께 마무리를 돕는데요. 어디다 올려놓은 거야? 야, 이렇게? 어머나, 너무 열심히 해. 또 왔어. 요즘은 노래 잘하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예. 엄마가 챙겨드릴 선물까지. 표정이 이런 아들 없고. 안녕히 계세요, 이모님. 네.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아들이 손을 거둔 덕분에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안 힘들었어? 항상 하는 일이 똑같지. 나는 좀 마음이 그렇던데. 마음이? 옛날에 사모님이었는데. 아유, 괜찮아. 무슨 분야에도 열심히 일하는 거는